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12시 36분인데 일단 약국 가서 손소독제 좀 작은 거 있을까요? 네. 하나요? 저는 안 되나요? 많이 없죠. 네. 근데 마스크가 그럼 하나에 얼마인 거야? 19,000원이 결제가 된대는데? 그럼 마스크가 하나에 4,000원? 하나에 4,000원이야? 실화야? 약국에서 원래 마스크가 4,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2,000 얼마 아니에요? 일반 약국은 유통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가격이 비싸지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스케줄을 하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오늘 촬영이 있는 코코넛 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4시 6분인데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저 전주에서 바로 왔어요. 네, 3시 반에 온다고 해놓고 전주에서 바로 왔어요. 소호쌤이 카메라를 들이밀면 뭐라 못해요. 여러분 쌤 뭐라 해드릴게요? 요즘 브이로그 찍고 있잖아. 왜? 어? 일주일 후에 아... 아니 이거는 머리 자체는 너무 이뻐. 이걸 내가 하잖아? 끝났으니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야? 안녕 카메라야. 그만해요. 바쁜데 시간 내는 거. 아 이거 원격으로 하는 거야? 네네. 대박.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미카 쌤 그리고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튜버 중에 되게 유명하신 신쿡님을 모시고 남자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봄으로 가는 언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니치한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소 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네. 샵에 올 때마다 쓰는 그 크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오, 되게 예리하다. 역시 뷰티 크리에이터.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찍었어! 여러분! 좀 전에 누나가요! 넘겨진 게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한데요. 까탈스러우시네요. 오늘따라 유독 조심하네. 아, 그냥 넘어갈게요. 만족합니다.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러 PC방에 잠깐 왔어요. 오늘 수요일이라 영상 올리는 날인데 7시에요. 7시.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려야 돼요. 한 손소독제도 바르고. 여러분 저희는 익선동 왔어요. 익선동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밥 영상은 올렸지요. 저희는 온천집이라는 식당에 왔고요. 온천에 몸 담고 싶다. 수비드 수유, 샤브샤브, 정식, 된장 샤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드시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된장 샤브 3단하고 1인 정식 비프 덮밥 시켰어요. 네. 노른자는 간장 소스와 함께 섞어서 소스로 찍어 드시고 흰자는 끝까지 드셨다가 마지막에 면사리 넣을 때 넣으셨어요. 초 생강이라서 생강 안 드시면 떼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맛있다. 솔직해지셨네요. 호텔 델루나 촬영지였다는데 약간 느낌은 비슷한 거 어디야? 친구가 여기 호텔 델루나 촬영지였다는데 아니면 그 느낌의 카페인 거야? 촬영지였던 거야? 여기가 호텔 세느장이래요. 확실히 느낌이 난다. 1층 이쪽에 세는데 다 가리고 한 부분만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3층은 지금 리모델링 돼서 거기서 사진 찍는 게 이쁘다고 하네요. 참.
진짜. 참참참 참참참 난 게임하자. 난 게임하자. 빠이빠이빠 찌찌묵. 아 땡이 안 들려. 빠빠묵. 아빠 빠빠묵. 빠빠빠 빠빠묵. 묵묵지. 왜? 이거 맞아. 카메라 판도 카메라 돌아간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빠빠묵. 그만. 아니 왜? 네가 이거 쓸 때 그만. 내가 이거? 빠빠묵. 아니 저 아까 본인이 그만하던. 2월 27일 햄버거를 3시 50분에 먹습니다. 햄버거 먹고 저 피부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피부과 왔어요. 레이저 맞으러 왔어요. 오늘 마지막 레이저. 난 밥 먹으러 왔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 만났고 뷔페에 왔어요. 여기가 압구정 페어링식스 평일 디너 49,800원. 1인 24,900원. 얘는 고등학교 친구고.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어 역겨워. 하지마 하지마. 피자물 대표 메뉴들 있고 얘는 자연별곡 대표 메뉴들 수사 메뉴들. 다음에 훈제 연어, 연어장, 초밥, 타코와사비, 한치. 이거는 리조또. 두 번째 접시, 세 번째 접시. 저는 이제 아는 형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요. 브이로그 찍는 걸 또 까먹었어. 2월 27일 10시 34분입니다. 깜빡하다가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은 형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를 키면 되겠구나. 카메라를 확 진짜 비춰 이거? 카메라 비춰? 카메라 비춰 이거 지금? 비춰 이거 지금? 비춰 지금 이거 이거? 오늘은 2월 28일 8시 이제 9시 다 됐어요. 오늘 첫 끼입니다. 서가행코 가서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아침 8시 아직 안 됐어요. 7시 56분인데 지금 하이디라고 하고 먹으러 왔고요. 오늘 이거 먹고 바로 잠주를 내려갈 거예요. 먹으라는요. 형 민감 누구겠지? 3월 1일 새벽 2시 40분 떡볶이 1인분 1인분 시켰어요. 가루 떡볶이였고 아까 서울에서 오자마자 완전 꼬덕거려. 여기는 우동면도 추가했어요.
오케이. 이번 주도 저의 먹방과 저의 일상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맛있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었으면 음식이나 만족했으면 욕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